오늘의 8위입니다. 대학교 입학, 의전원 입학. 이 당시에 허위 스펙, 꼼수 스펙을 활용한 것이 확인돼서 이 입시 비리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이 조민 씨. 아직 의사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위태위태해졌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조민 씨가 행정 심판을 제기했는데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의 8위 소식입니다.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 국감에 조민 씨 입학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가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달리 입학 이후에 졸업하고 자기까지 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까지 와서 지사에서 가혹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일이죠.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민 씨가 낸 청구가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냈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권익위 판단에 주목되는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상은 행정소송과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상의 어떤 공적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행정소송에서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권익위에서 왜 이 판단을 했는지부터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권익위라는 조직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행정심판위원회 여기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 세 조직이 합친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 공익제보자가 맞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이제 주로 따졌는데 행정심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하니까 부산대는 이제 그 저기 국가 그 기관 가운데 하나니까 네. 여기에 이제 제기한 거죠. 저 처분은 잘못됐다 취소해 달라고. 근데 심판위원회에서 그건 그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한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인 정경식 교수 그 재판에서 다 그 유죄로 대법원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고 이 행정심판 자체가 조민 씨의 재판에 그 저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으로서 권위 있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저 재판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네. 권익위 행정심판에 따른 이 파장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데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조민 씨 의사 면허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변호사님 맞습니까? 네, 일단은 행정심판을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법률 용어긴 하지만 필요적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이제 병행적으로 아니면 선택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아마 당시에 본인에 대한 구제 절차가 두 가지 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 개 다 한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행정심판은 저희 변호사 입장에 생각했을 때도 행정기관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그걸 판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나오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심판의 재결석,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소송에서 얘기하는 판결문, 그걸 참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송에서 어떠한, 소송에서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비례성의 원칙, 특히 이 같은 경우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거쳐왔던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소급적으로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비례의 원칙에 합당한지에 대한 것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은 또 행정소송에서 이 부분을 그 재판부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이 사건이 다 뭐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판 나고 아직 행정소송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군요. 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7대 허위 스펙.
저는 이 사건을 다룰 때마다 이 그 나비 효과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원했던 대학, 간절히 원했던 의사라는 직업. 근데 이런 꿈에서 멀어졌죠. 그 사람과 그 가족, 주변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저는 자꾸 그런 게 마음이 쓰입니다.